정답 공개. 먼저 성인용 선글라스를 쓴 4살 일라이다. 과연 올바르게 사용한 것일까요? 어린아이라도 선글라스를 필수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아이는 신체적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시력의 성장 과정 중에 있으므로 더욱이 자외선으로부터 눈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용으로 나와 있는 선글라스 중에는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용 세제로 선글라스를 세척한 미나 씨는 어떨까요? 선글라스는 생활 흠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용천을 사용해 닦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렌즈가 많이 더럽다면 물에 닦는 것도 좋고요. 주방용 세제를 물에 풀어 담근 뒤 세척하면 흠집이 나지 않고 각종 오물과 땀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번 터보 시절 김종국 선글라스를 얻었은 지민 씨. 지난 과거의 오래된 선글라스는 렌즈에 자외선 차단 코팅을 하여 제작하였으나 이 방식인 시간이 지나면 생활 흠집이 생겨 자외선 차단막이 깨지거나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1, 2년 주기로 선글라스를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래된 선글라스를 쓴 2번 지민 씨입니다. 오래된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막이 변형되거나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로 착용하게 되면 변형된 선글라스 렌즈 사이로 자외선이 눈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때문에 오래된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각종 눈 질병이 생기고 심지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한 가정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선글라스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허허,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선글라스. 20대 초반에 사용하던 거라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보기에 멀쩡해 보이잖아요. 또 제가 보관을 잘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요? 정말 괜찮은지 15년 된 선글라스를 전문가에게 가져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새 선글라스의 자외선 투과율은 0%. 그렇다면 15년 된 선글라스는 어떨까요? 자외선이 선글라스를 통과해 경고의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 15년 된 선글라스는 차단막이 변형돼 자외선이 통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15년 된 선글라스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수없이 많은 흠집이 발견됐습니다. 새 선글라스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 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도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제조일로부터 2년에서 3년,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사용해야 하고 양산도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코팅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태양을 피하는 방법 위기 탈출 러버원이 알려드립니다. 잠깐! 빨리 좀 밀어요, 아저씨! 빨리요! 다들 선크림 바르셨나요? 선크림은 손가락 두 마리 정도 짜서 발라주시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더 발라주는 게 좋다고요. 오케이? 다들 오케이? 오케이! 짜잔!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는 소금물에 닿는 즉시 깨끗한 물에 닦아줘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